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수산물 관리에 대한 욕심은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 축수산물의 국가대표가 되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바로 축수산물 관리의 국가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축수산물 관리의 국가대표 여러분. 축수산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축산물, 수산물을 생산하고 수입 유통하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PLS. 정말, 아주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축수산물의 국가대표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 국가대표님들을 모시게 된 PLS 알림이 송글송글입니다. 반갑습니다. PLS는 축산물과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정말 안전하게 올라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데요. 여러분이 바로 PLS 국가대표이신 만큼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먼저 동물이 약을 먹는다? 우리도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을 먹잖아요. 동물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동물이 먹는 약을 동물용 의약품이라고 하는데요.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의 질병 진단 및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게 되면 일부이긴 하지만 이 약품 성분이 동물의 몸에 남아서 결국 우리가 섭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동물에게 동물용 의약품의 용법, 용량 및 휴약기간에 맞게 사용했을 때 동물에 남아있는 양을 근거로 우리가 섭취를 해도 안전한 수준이 되도록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 따라서 이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축수산물에 남아있더라도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인체 건강상 영향을 주지 않는 잔류 허용 기준 이하라면 안심해도 된다는 거죠. 잔류 허용 기준 설정에는 깐깐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하는 약품의 독성 자료를 검토해서 일일 섭취 허용량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엔 실제 축수산물에서 검출되는 잔류량을 확인하고 식품 섭취량과 체중 등을 고려한 노출량이 ADI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만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축수산물에 남아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평생 먹더라도 이상이 없는 수준이 잔류 허용 기준이 됩니다. 만약 인체에 위해성이 없거나 빠르게 배출되어 축수산물에 남지 않는 물질이라면 잔류 허용 기준 면제 물질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암성, 유전독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성분을 철저하게 금지 물질로 설정합니다. 어때요? 아주 명확하죠?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산학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행정 예고를 하게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WTO 통보를 통해 국제적인 의견까지도 수렴합니다. 이후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까지 받아야 비로소 고시가 완료되죠. 이렇게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기까지는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정말 안전을 넘어서 안심이죠? 동물용 의약품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이 세 개 부처가 동물용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는 축산용,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을 각각 인허가하고요. 용법, 용량과 휴약기간 설정 등 안전사용 기준을 관리하며 생산 단계에서 잔류물질을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그렇다면 식약처는 어떤 노력을 할까요?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실제 축수산물에 정해진 잔류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시험법을 통해 국내 생산, 유통 및 수입 단계에서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꼼꼼하고 깐깐하지 않나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축수산물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국가 간의 교역 확대로 축수산물의 수입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축수산물 소비량의 증가는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정책의 수요 증가로 연결됩니다. 사실 축수산물의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축산물 사육이나 수산물 양식 산업의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사료, 좋은 기자재의 개발, 사육 환경 개선과 함께 방역용 백신 등 다양한 동물용 의약품의 개발과 사용이 주 요인입니다. 실제 국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량은 2011년 6,900억 원에서 2022년 1조 4천억 원으로 10년 새에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농가에서 양식장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축수산물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온 거죠.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만큼 국내 축수산물의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이 사용된 축수산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 보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잔류물질의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인 PLS를 도입했습니다. 이미 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해당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은 불검출 수준인 킬로그램당 0.01mg 이하로 관리를 하는 방법이죠. PLS의 시행으로 축수산물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축수산물은 차단할 수도 있고요. 국내 농가에도 안전관리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분명히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우리 국민이 더 안전한 축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축수산물 PLS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PLS 도입에 대한 내용은 2021년 6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모든 축수산물에 PLS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 다소비 축산물인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 중에는 어류에만 우선 적용이 됩니다. 이 6개 축종에 PLS 시행 전에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될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인 코덱스 기준을 따르거나 유사 식용 동물의 잔류 허용 기준 중 해당 부위의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항균제라면 킬로그램당 0.01mg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왔습니다. PLS 시행 후에는 이러한 순차 적용 방법이 폐지되고 일률 기준인 킬로그램당 0.01mg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미량으로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장보조제와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을 적용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어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식용동물, 말, 양, 염소, 갑각류 등은 PLS 적용 대상이 아니니 2024년 1월 1일 이후에도 별도의 기준이 없으면 앞서 말한 순차 기준이 적용되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PLS 도입을 위해 식약처에서는 현장에서 사용해야 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 허용 기준 설정이 누락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잔류 허용 기준 설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2023년 현재 212종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2,609개의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또한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금지 물질을 확대하고 반대로 잔류 허용 기준을 면제하는 물질 목록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은 총 26종이며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합니다. 여기서 불검출은 시험법에서 정한 정량 한계 미만을 말합니다. 반면 인체에 위해가 없거나 축수산물에 잔류되지 않은 물질 177종은 면제 물질로 지정돼 있죠. 식약처에서는 시험법 정비를 통해 시험 검사 현장에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축소산물에 모두 적용 가능한 동물용 의약품 157종을 동시에 정량할 수 있는 시험법을 확립했고, 중복되는 개별 정량 시험법 40개를 삭제하여 혼선이 없도록 시험법을 단일화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부처 협의회 운영과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축소산물의 국가대표, 바로 여러분의 편리를 위해 식약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제외국에서 규정에 따라 사용된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되어 기준이 필요하다면 수입식품 잔류 허용 기준, 즉 임포트 톨러런스, IT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입식품 잔류 허용 기준은 제외국의 규정에 따라 사용된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하는 식품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하고 우리 국민의 섭취량을 토대로 노출 평가를 했을 때 인체 건강에 위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으로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국내 기준 설정과 동일합니다. 자, 수입식품 잔류 허용 기준 IT 신청 방법은요? 식품 안전 나라에 접속한 후에 통합 민원 상담 선택 후 로그인하신 다음에 중앙에 있는 잔류 허용 기준을 선택하신 뒤 원하는 유형의 민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처리 기관과 수수료가 상이한데요. 독성 자료 검토는 12개월이 소요되고 3천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별 동물용 의약품 잔류 자료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12개월에 1천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신규가 아닌 잔류 허용 기준 변경 또는 설정 면제 요청의 경우에는 7개월에 1천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소산물 안전의 국가대표인 여러분들이 잔류 허용 기준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실 때는요, 식약처에 접속하셔서요, 법령 자료, 법령 정보, 재개정 고시 등을 선택하신 다음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검색하시고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후 열람하시면 됩니다.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시험법 등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물질 정보를 접속하시고요. 동물용 의약품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 후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목록과 동물용 의약품별 잔류 허용 기준, 축소산물 시험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소산물 안전관리의 국가대표 PLS. PLS를 챙기시는 여러분이 진짜 국가대표! 축소산물 안전 플러스 우리 밥상 안심 플러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